자, 오늘은 22번째입니다. 22번째. 22번째. 우리는 죽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한 알의 밀 얘기가 나오죠? 한 알의 밀 얘기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건데, 이한 알의 밀이 주님도 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주님도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공격을 안 받는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흔들어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끝없이 덤벼듭니다. 끝없이.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많은 열매는, 남을 살리는 거야. 남을 살리는 거야. 남을 살리는 거야. 남에게 남을 변화시키는 거야. 남에게 주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어요. 자, 남을 살리는 거야. 이 많은 열매 가운데 정말 귀한 건 뭐냐면, 영혼의 회복이에요. 그쵸? 영혼이 사는 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육신의 정력을 죽이면,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안 죽으면요. 나도 무너지고, 지옥 기차에 탑승하게 되고, 남도 상처 입히고, 더러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참 불행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거.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악령이 나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요, 귀신이요,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성령을 의지하면서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예요.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늘 꽂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향한 사랑. 저를 향한 사랑.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또는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자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를 향한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게요, 다 꽂혔어, 그냥 꽂혔어. 꽂혔어.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떠나서, 떠난 어떤 아드님 때문에 오신 분인데, 이름도 기억 안 나. 아드님 때문에 오신 분인데, 별 효과를 못 보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저한테 쌍욕을 하더래요. 쌍욕을. 막 18이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성도가 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저주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한 불쌍.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는 걸 듣잖아요. 이걸 용서 못하잖아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잠이 안 와. 여러분들 우라통 터지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잠이 안 와. 두 번째 소화가 안 돼. 밥맛이 없어. 세 번째 화를 잘 냅니다.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라통 터지는 사람들은요, 잘 안 웃어. 혈압이 올라있기 때문에 잘 안 웃어요. 그런데 병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민규가 이발한 그 이발소를 봤어요. 이발소. 남성 커트. 제가 머리 감으면 6,000원이래요. 그 미용사 아주머니가 감아주면 8,000원 받고 제가 직접 감으면 6,000원이래. 그러니까 6,000원이래요. 6,000원. 아무것도 안 하고 깎고만 가도 6,000원이래.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말을 했어요. 민규이기도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휴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예?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요? 예?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민규가 머리 깎으러 가면 그 얘기 하시고요. 그분이 뭐, 그 목사님이 괴물이다. 또는, 조금 뭐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좋게 보지 않으실까. 제가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저마다 생각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그러면 제가 맨 앞자리로 갈 자신 있어요. 누가 이 가운데 가장 부족하냐 제가 맨 앞줄 갈 수 있어요. 누가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냐는 제가 맨 앞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뭐 머리 끄레기 잡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꽂히게 되면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 백해 무익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했잖아요. 아까 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찬양 드릴 때 있잖아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습관인데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고난이라든지 어떤 역경의 그런 가사가 나오면 저는 찬양을 드리다가 있잖아요. 이 마음 속에 십자가에서 주님 피가 흐르는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히는 것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를 상상하는 것 가운데 고난받는 주님을 상상하는 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주님의 있잖아요. 발끝에 주님의 무릎에서 그 위에서부터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위에서부터 피가 흐르는데 무릎을 타고 피가 흘러요. 제가 이렇게 고난이라든지 어떤 역경이라든지 또는 감사 찬양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상상하면서 피가 흐르는, 주님 피가 흐르는 상상을 많이 해요. 이게요, 진짜 아름다운 상상이에요. 왜 그걸 상상하냐면요. 그걸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찬양할 때도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고
모두가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뭐 오매불망 십자가야. 제가 거짓말 안 한 게 아니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저주하고 욕하고 뭐 비방하고 뭐 열렬은 한다고 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데미지? 상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그 영혼이 안타까울 뿐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제대로 꽂히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안타깝지. 응? 여러분들 하늘소망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마음이 꽂히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팔수의 목회는요 십자가예요. 제 목회에 그 있잖아요. 응?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은혜. 그게 다예요. 바울의 고백 똑같아요.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마가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예, 다 찾았죠? 제가 넘어가서 8장 우리 31절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래. 우리를 부인하래. 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으면 구원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자가 맞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특히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 육신의 정욕.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현야부님, 현야부님,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짓말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이요. 2000년 전에 나는 날마다 죽는대요. 나는 날마다. 뭐를요? 육신의 정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또는요, 또는 내 자아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 전체를. 내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전,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내 전부를 죽여야 돼. 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우리를 나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우리의 이 육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거룩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죄랑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사람들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직분을 떠나서 장로든 뭐 목회자든 뭐 누구든 간에 이 죄를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제일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야. 응?
자, 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어요. 최소한 절반 넘는 분들이 삼위일체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어요. 이 심각해, 심각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폐단이 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 죄악이 진짜 큰 거야. 뭐 동서남북, 동서남북 있잖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제는 성부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을 터부시하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 교회가 사단에게 짓밟힙니다. 짓밟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한마디로 세상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내고 내 아들 예수가 보낸 성령을 진실로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를 대적하는 영적 맹수들을 대하여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